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주시가 정부의 규제 개선 요구에 따라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입점과 관련된 조례를 일부 고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재량으로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축소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지난 2006년 전주시는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대형마트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전통시장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서인데 법적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주시는 조례를 만들고 시장이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 보존을 위해 대형마트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이 조항을 4년 만에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입점 때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전통시장에서 1km 반경인 전통산업 보존 구역으로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정부가 과도한 규제라면서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 고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개선 과제, 일괄 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 등을 삭제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게 조항을 개정하여 시민단체는 정부의 권고가 시장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사라질 우려를 제기합니다. 자치단체장이 착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지역 경제를 보호하고 재량에 의한 우리 지역 상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장치가 없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조례 개정 매우 안타까운. 전주시는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들은 뒤 다음 달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